신약개발사 에이프릴 바이오가 우여곡절 끝에 거래소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3월 코스닥 시장 상장위원회에서 미승인 통보를 받은 회사는 시장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사를 받아왔는데요. 어렵사리 최종 관문을 넘게 됐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의 상장 예심 최종 통과로 바이오업계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날까요? 네, 참 신겹게 통과를 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가 지난 3월에는 미승인 통보를 받았는데 이번에 한 번 더 보류가 됐다가 네, 이번에 된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사실 바이오 업계 분위기가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상장시켜 주기는 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죽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벤처 업계에서는 계셨는데 네. 왜냐면은 이게 사실 상장이 돼야지 이제 펀딩을 계속 받고 고용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이런 걸 호소를 많이 하셨는데 에이프릴 바이오가 이제 지난 3월 말에 이제 거래소한에게 이제 상장 예심 미승인 통보를 받았는데 이제 시장위에서 이제 세 번 만에 이제 승인을 받으면서 좀 희망이 좀 커졌다 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 10월에 덴마크 바이오 기업이 룬드백의 이제 자가 면역 그 질환 치료제 APBA1 개발 권리를 라이선스 아웃을 했는데 이 규모가 5,700억 원입니다. 사실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지금 대규모 라이선스 아웃을 한 상태였고 예전에는 이렇게 국내 바이오 업체가 대규모로 라이선스 아웃을 하면은 거의 무조건 코스닥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것으로 평가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심사 기조가 좀 까다로워지면서 이렇게 5,700억 원 규모의 라이선스 아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래소에서 한번 퇴짜를 맞게 된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소 쪽에서는 사실 이제 기술 수출한 그런 APBA1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사실 전임상, 그러니까 전임상이란 것은 동물 임상 정도, 인간으로는 임상을 아직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좀 불안하다. 사실 최근에 이제 상장 시장에서 뭐 신라젠도 그렇고 하나의 단일 파이프라인을만 갖고 있었는데 이게 좀 임상 실패하면은 굉장히 투자자 피해가 있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래소에서도 상당히 의식을 하고 있어서 당연히 여러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바이오 업체를 선호하는 그런 기조가 있는데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지적이 됐었는데 나머지에서도 좀 괜찮다, 우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어필하면서 이번에 통과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정말 이례적으로 두 차례 숙회가 된 상황이고 이번에 간신히 좀 통과가 됐었는데 이렇게 상장 예심을 최종 통과가 되면서 바이오업계 분위기가 좀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왔는데 네. 같은 날 매드팩트가 네. 네, 갑자기 또 임상 철회를. 임상에 대해서 좀 잦은 철회를 한 것이죠. 네. 오늘도 한 13% 급락세 연출되다가 지금 좀 아랫골에 달면서 날려오긴 했지만 5%간의 하락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바이오 업계 다시 살아나는 건 맞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일단 매크로 네. 환경이 사실 바이오 업계는 워낙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뭐 최근 HLB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임상에서 좀 좋은 소식을 가져오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임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되게 바이오 매크로와 상관없이 차별화되게 오를 수가 있는데 만약 그게 아니면 계속 하락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에이프릴 바이오가 그래도 좀 분위기 전환을 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필 또 매드팩토가 이렇게 임상 이상에서 이제 좀 잦은 철회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또 시장의 의구심이 또 커졌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매드팩토 어제 이제 공시를 했는데 네. 이제 데스모이드 종양, 공격성 섬유종증이라고 하는데 이 대상으로 진행했던 임상을 잦은 철회한다라고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면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 긴축이고 그래서 유동성이 이제 바이오 업계로 흘러갔던 게 네. 사실 예전만큼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 임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시장성이 좀 떨어지는 임상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중단을 하는 경우도 공시하지 않아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이제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사기니까 공시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시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서 좀 상장사라고 하지만 좀 돈을 아껴 쓸 필요가 있어서 네. 최근에 좀 유동성이 좀 말라가는 그런 상황을 좀 방증한 것 아닌가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는 바이오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대역급 바이오 두 곳이 이제 또 시장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질 것 같긴 한데 IPO 시장이 또 최근에 침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과연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좀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두 개가 지금 기다리고 네. 있어서 이 어떻게 성공할지 시장의 관심이 좀 모이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 보로노이, 사실 보로노이는 앞서 처리했다가 이번에 네. 석 달 만에 다시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의료 AI 루닛이라는 업체가 지금 이제 등판을 하려고 합니다. 네. 루닛 같은 경우
경우에는 지금 장외에서 4,800억 원 가치로 한번 마지막에 최종 라운드 투자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은 상장 시장이 올린다고 하면 이것보다 높아져요. 그래서 정말 대역급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이제 세계 경제 포럼 기술 선도 기업에서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좀 이제 선정될 정도로 거의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그 이제 상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술성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루닉 같은 경우에는 기술성 평가 기관 외 두 곳에서 둘 다 AA를 받을 정도로 거의 이제 기술성은 이제 확보가 됐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시장 상황,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얼마나, 사실 크게 욕심내면 요즘에는 또 처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기관 투자자 그 청약, 그 기관 투자 청약에서 너무 경쟁률이 낮게 나와서 한번 철회했다가 석 달 만에 다시 이제 공모에 도전하는 건데요. 보르노이도 사실 라이센스 아웃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4건 정도 했었는데 총 규모만 해서 2조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이프릴 바이오가 이제 5,700억 원이잖아요. 더 많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제 라이센스 아웃만으로는 사실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고 이제 보지 않고 어디다 라이센스 아웃을 했느냐, 얼마나 큰 곳에 얼마나 유의미하게 라이센스 아웃을 했는지 이걸 좀 내용을 좀 따져보게 됐고, 예전에 사실 한미약품이 2015년에 기술 반환을 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좀 이제 기대감이 사실 예전만큼은 아니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고요. 사실 뭐 그 대신 사실 기업 가치도 낮췄고 이제 기존 주주 물량의 70%를 보유수 물량으로 이제 잡은 만큼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사실 경쟁률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이제 보르노이에 투자하시겠다고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기관 청약 그 경쟁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한번 넣어보면직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이 바이오주를 바라보는 눈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대역급 IPO로 인해서 바이오 산업 그리고 IPO 산업이 다시금 좀 화랑이 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